자, 오늘 배울 게 곡선의 접선의 방정식이야. 자, 먼저 봅시다. 곡선의 접선의 방정식의 유형이 총 세 가지야. 오케이. 자, 곡선 위에 점 두 개, 곡선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두 가지. 하나는 좌표가 주어진 경우, 하나는 좌표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 그 다음 유형 세 번째는 곡선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야. 오케이. 이렇게 세 가지밖에 안 나온다. 자, 첫 번째 유형 1. 곡선 위의 점이야. 자, 이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접선이 뭐냐? 접선이 직선이야, 곡선이야? 직선이지. 그리고 결국 직선을 구할 때는 필요한 단서는 딱 두 개야. 오케이. 기울기랑 뭐? 그렇지, 한 점. 맞아. 그 점이 교점이기도 해. 한 점이야. 오케이. 기울기하고 한 점이 주어지는데 유형 1번은 그 한 점이 곡선 위의 점일 때야. 알겠니? 오케이. 자, 그러면 먼저 곡선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리고 이 점을 줬어. 그때 좌표가 A야. 그러면 이 점에서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나오겠지. 이 기울기는 우리가 뭐라고 하니? 이 함수를 fx라고 했을 때. 함수 fx에 x는 a에서의 접선 기울기. 옳지, f'a지. 기울기는 f'a야.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는 뭐야? a, fa지. 그럼 우리 기울기하고 한 점 아는 거네? 그럼 그거 가지고 구할 수 있지. y-fa는 기울기 f'a, x-a. 그럼 그냥 끝난 거지. 할 게 없지. 이걸로 끝난 거야, 첫 번째 건. 오케이? 가장 간단한 유형이다. 자, 예를 들어봅시다. fx가 x제곱이야. 그리고 한 점 1,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접선의 방정식. 그러면 이 점이 이 곡선 위의 점인지 아닌지는 대입해보면 금방 나오지. 근데 문제에 주어진다. 곡선 위의 점 1,1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을 이런 식으로 위의 점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문제에서 구분해줘. 자, 그러면 그림으로 그렸을 때 이런 얘기지. 곡선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1에서 요 1. 이거의 접선의 방정식은 아마도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오케이? 자,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먼저 이 직선에서의 이 접선에서의 기울기는 f'1이지. f'1은 얼마야? f'x가 2x니까 f'은 2가 되겠지. 그리고 1,1이니까 y-1은 2x-1 이렇게 돼서 전개해 주면 y는 2x-2에서 1이 넘어오니까 2x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렇지? 간단하게 구할 수 있어.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 구하는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이 점의 의미가 뭔지를 좀 파악을 해보자. 오케이? 자, 봅시다. 우리가 이걸 접선이라고 부르기는 해. 근데 봐라. 접선을 교점이 하나인 직선이라고 얘기를 하면 오류가 생겨. 언제 오류가 생기냐면 3차 함수에서 오류가 생겨. 자,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을 그어볼게. 쫙 그었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 여기서 만나잖아. 밑에서 또 만나잖아. 그럼 한 점에서 만난다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에 접선의 경위가 안 나와 있어. 한 점에서 만나는 점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 직선이라고. 오케이. 그런데 심지어 우리가 뭐 나중에 배웠지만 배워서 기억이 나겠지만 만약에 곡선이 이렇게 있어. 이 점에서의 직선은 어떻게 돼? 접선은? 이렇게 나오기도 해. 오케이? 그래서 이런 접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스치듯 지나가는 접선에서 수접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나가는 접선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뚫고 지나가는 접선이라고 해서 뚫접이라고 불러. 오케이? 접선은 직관적으로 그림으로 이해하면 돼. 알겠니? 오케이?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건 확실하게 알아둬야 돼. 그러면 이 스접과 이 뚫접의
시계서의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봐야 돼. 자, 여기 보면 지금 여기 y는 x제곱하고 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나왔냐? 2x-3이 나왔지. 됐어? 그러면 y는 x제곱과 y는 2x-1 이 두 개가 만들어내는 교점 이거 하나. 근데 이 교점이 뭐야? 스접이지. 이 접선이 스접이지. 오케이? 자, 이 교점의 x좌표. 야, 교점의 x좌표 하면 뭐 생각나는 거 없냐? 방정식의 근. 어떤 방정식? 왼쪽에 있는 이 곡선하고 오른쪽에 있는 이 직선하고 어떻게? 같다고 놨을 때의 그때의 방정식의 근 또는 해였다고. 됐니? 자, 그러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을 때 이 스접에, 즉 스치고 지나가는 이 접선의 교점 x좌표는 바로 뭐가 되냐면, 볼게. 얘랑 얘지? 같다고 놓는 순간 얘는 이리로 넘어올 거야. 왜? 우리는 방정식의 근을 구해야 되니까.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이 되지. 근이 어떤 근이 되냐? 그래, 그게 제일 중요해. 결국 스접은 뭐다? 중근이다. 아,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 개나 소나 다 해. 아주 쉬운 내용이고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너네가 알아야 될 건 뭐다? 스접은 결국은 방정식이 어떤 형태로 나타난다고? 중근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야. 너네는 그걸 알고 있어야 돼. 그걸 거기다 잘 적어놔. 수셈에다가 스치고 지나가는 접선 거의 제일 처음에 나올 거야. 거기는 스접이라고 나오지도 않아. 하여간 접선이라고 나와 있지. 그러면 그 직선의 방정식과 그 직선과 그 곡선을 갖다고 놨을 때 그 방정식의 중근이 바로 그 교점이라는 거. 거기다가 짤막하게 정리해놔. 자, 또 볼게. 이 곡선에서 이 곡선 위의 점 1,3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건 방금 전에 했던 거랑 그냥 똑같이 구하겠지. 근데 우리는 뭘 볼 거야? 그 직선의 방정식하고 곡선의 교점이 스접이 바로 중근이 된다는 걸 3차식에서도 한번 볼 거야. 알겠니? 자, 그럼 먼저 직선의 방정식부터 한번 구해보자. 1,3에서의 기울기부터 알아야겠네. 그럼 우리는 F 프라임 1을 알면 되지. F 프라임 X를 구해보면 3X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이야. 그 1 집어넣으면 결국 뭐 나와? F 프라임 1은? 2 나오지. 그럼 직선의 방정식은 바로 금방 나오네. Y 마이너스 3은 2, X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Y는 2X 이거 넘기면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됐니? 자, 그러면 그림을 대략 한번 그려볼게. 하여간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2x 플러스 1이 여기서 이렇게 스치듯 지나가는 접선으로 그려진다면 교점은 총 몇 개가 나오겠냐? 두 개 나오겠지. 그치? 그럼 이때의 교점 좌표는 얼마야? 지금 줬지 이미. 얼마일 때야? x가? 줬잖아 여기. 1일 때. 근데 이 점은 아직 모르지. 됐어? 그럼 이 점을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겠냐? 함수의 교점은 뭐라고? 뭐랑 똑같다고? 그렇지. 방정식의 근하고 똑같다고. 됐어? 그러면 식을 이미 줬으니까 여기.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4랑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 2x 플러스 1이랑 같다고 놓으면 이 연두색 좌표들이 나오겠네. 그치? 자, 넘겨보자. x3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3은 0 이렇게 나오겠네. 근데 우리 근이 이미 1 하나 있는 거 알지? 3차 방정식은 무조건 뭘로 푸니? 조립제법으로밖에 못 풀지. 그래서 1 마이너스 5 3 이렇게 놓고 1, 2,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0 끝났네. 그러면 이거
3, 1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럼 플러스 2 나오지. 그럼 이거 1이니까 x-1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x-1 x 더하기 3이지. 는 0 되겠네. 그러면 x는 1과 뭐 나와? 마이너스 3이 나오겠네. 그럼 이 연두색 두 번째 좌표는 얼마라고? 이게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야. 됐지?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지. 뭐야? 또 어떤 형태로 나왔어? x는 1이. 중근의 형태로 나왔지. 그지? 그래서 바로 역시 이런 식으로 스접은 뭐다? 중근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 거지. 3차에서도. 알겠니? 이것도 간략하게 정리해놔. 이걸 구하는 방법은 뭐 방금 전에 했던 그 방법하고 똑같이 하면 되니까 접선의 방정식 구한 다음에 그 1차 방정식하고 그 다음에 이 원래 함수하고 같다고 놓고 그리고 나서 그 방정식의 해를 구해보면 되지. 어차피 3차 방정식 나오는데 이미 교점 좌표 하나를 알아. 그럼 이미 근을 한 개 안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 근을 한 개 아니까 그걸로 바로 조립제법을 하면 바로 답 나오겠지. 자 봐라. 그럼 내가 이렇게 풀어볼게. 대부분의 참고서에서 다 너네처럼 푼다. 방금 너네처럼. 자, 잘 봐. 접선의 방정식은 뭔지 모르지만 1차식이지. 맞냐? 그럼 1차식은 우리가 이렇게 놔도 되나? mx 플러스 n으로 놔도 되나? 뭐 뭔진 모르지만. 맞아? 네, 못 구했다고 치자. 자, 그럼 이제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다. 그리고 x 세제곱하고 이제 어떻다고 놓고 풀어야 돼? 같다고 놓고 풀어야 되지. 근데 우리가 뭘 아냐면 여기서 구한 접선의 방정식이지. 얘가. 맞아? 그러면 x는 1이 이 방정식의 어떤 근이라는 걸 알아? 중근이라는 걸 안다고. 맞아? 얘 넘겨볼게. x 세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n은 0에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자고.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세근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지. 근데 b가 얼마냐? 그럼 세근의 합이 얼마야? 0이지. 근데 너네 중근 알지? 중근이라는 건 1하고 1이라는 거지. 그럼 근이 얘도 1이고 얘도 1이라는 거네? 그럼 나머지 한 근은 얼마여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2야. 나머지 한 근이 마이너스 2야. 됐니? 오케이? 중근이라는 걸 알면 이렇게 풀 수 있다고. 이건 단순히 빠른 풀이가 아니야. 오케이? 스접이 중근이라는 걸 머릿속에 콱 박아두란 뜻이야. 알겠니? 간단하게 정리해놔. 자, 이번 거 뭐냐면 이제 뚫접의 의미야. 뚫접의 의미. y는 x세제곱 플러스 1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여기가 1이고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네. 자, 0,1에서의 여기야, 여기 좌표.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됐어? 야, 이렇게 그려진다. 왜 이렇게 그려지는지 식으로 볼게. 식으로. 자, f'x는 뭐라고 쓰면 돼? 3x제곱이지. 그럼 0,1에서의 기울기 구해보면 f'0이지. 얼마야? 0이야. 좌표가 0,1이지. 그럼 기울기가 0이고 좌표가 0,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해야겠네. y-y1 기울기 x-x1 이거 아니야? 그렇잖아. 우변은 뭐 돼? 0이네. 정리하면 y는 뭐야? 1. 그래, 이거야. 접선의 방정식이 이거라고. 그래서 이걸 아까 뭐라고 불렀어 우리가? 뚫접이다. 자, 그럼 뚫접 구하는 건 사실 계속 똑같잖아. 그러니까 뚫접인지 스접인지 구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 다 똑같아. 스접은 뚫접과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느냐 이거지. 자,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 요거 접선의 방정식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지금 곡선하고
이 교점의 의미는 이 곡선이랑 이 직선이랑 같다고 놓고 푼 직선의 방정식의 근이지. 맞아? 그래서 그걸 해보는 거지. x세제곱 플러스 1이 뭐랑 똑같다? 1이랑 똑같다. 넘기면 x세제곱이 뭐 나와? 0이지. 그럼 x는 얼마야? 0이지. 몇 중근? 3중근. 그렇지? x5승 그래프 기억나? x7승 그래프 기억나냐? 다 똑같이 생겼어. y축에 더 가깝기만 해. 더 홀쭉하게만 그려져. 경사가 더 가파르기만 하지 생긴 거 다 똑같아. 조금만 더 확장하면 2중근, 그러니까 중근만 스접이 아니라 짝수중근이 다 스접이라는 거 알 수 있고, 3중근만 뚫접이 아니라 홀수중근 다 1만 빼고 1은 아예 곡선이 아니니까. 1차는 곡선이 아니잖아. 3차부터 시작한 홀수중근은 다 뭐다? 뚫접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 알겠니? 그거 정리해놔라. 자, 1,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형태로 나와. 자, 그러면 이제 얘랑 얘랑 같다고 놓고 한번 풀어볼게. x3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야. 이거랑 마이너스 x 플러스 2랑 같다고 놨어. 자, 넘겨봅시다. 그럼 x3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1은 0이네. 이거 인수분해하면 뭐냐? 그렇지. 뭐 나왔어? 3중근 나왔네. 그럼 x는 1에서 접선은 어떤 접선이란 얘기야? 뚫접이란 얘기지.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접선. 여기가 바로 얼마? 1이야. 알겠니? 오케이. 3중근. 이번에는 이제 유형 2. 이번엔 뭘 주냐면 좌표를 안 주고 기울기를 줘. 지금까지 뭐였어? 좌표 줬지? 그치? 이번엔 기울기만 주는 거야? 그럼 그림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거지. 잘 봐. 이렇게 해놓고 기울기를 이렇게 줬어. 그럼 보자. 이 기울기를 가지면서 이 곡선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럼 여기 하나 있겠네? 하나만 있냐? 자, 여기 또 있지? 됐어? 이거랑 이거랑 어때? 기울기 같아. 이렇게 두 개씩 나온다고. 3차에서는. 알겠니? 오케이?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야. 자, 그러면 어떻게 주냐면, 자, 기울기 M을 줘. 근데 이 M에서 우리 이 좌표를 지금 알아 몰라? 이 좌표는 안 주잖아. 그럼 뭐라고 주면 돼? 이 좌표를 미지수 T로 놔. 미지수로 놓으면 돼. 됐어? 그럼 기울기 M이 뭐랑 똑같다? T에서의 미분계수. 그럼 뭐라고 쓰면 돼? T에서의 미분계수를 F 프라임 T라고 쓰면 되지. 됐어? 그러면은 이 좌표는 뭐가 되냐 여기? T 프라 아 T 콤마 FT가 되지. 자,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은 뭐가 돼? 프라임 T가 M이다라고 하는 순간 이 T값 나오겠냐 안 나오겠냐? 나오지. 나오지. 왜냐면 봐봐. T값은 모르지. M값 숫자 알지. 식 주어지잖아. 식 주어지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식에서 바로 뭐가 나와? T값이 나오는 거야. T값이 나오지. T값 나온다고. 그럼 T값 나오면 이제 끝나겠네? 한 점하고 기울기 아는 거니까 직선의 방정식 구하면 되지. 접선의 방정식. 알겠니?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 보면 fx는 x3제곱 마이너스 11x 더하기 3이야. 그리고 기울기가 기울기가 1이래. 자, 그러면 기울기가 1인데 언제 그 기울기가 1인지 좌표 지금 우리 알아 몰라? 모르지? 그래서 뭐라고 놓는다고? T, F, T라고 놓는다고. 자, 그러면 T에서의 순간 기울기가 1이니까 뭐라고 쓰면 되냐면은 F'T가 얼마다? 1이다. 그럼 여기서 F'X 구하면 되지?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는 거지. 됐냐? 그러면 t 대입하면 3t 제곱 마이너스 11이 얼마다? 1이다. 그럼 넘어오면 3t 제곱 마이너스 12는 0. 3으로 나누면 t 제곱 마이너스 4가 돼서 t 플러스 2, t 마이너스 2가 뭐다? 0이다. 그럼 t는 뭐가 되는 거냐? 플러스 마이너스 2 두 개 나오는 거지. 좌표가 두 개 나오니까 뭐가 두 개 나오는 거야? 접선의 방정식도 두 개 나오는 거지. 그럼 먼저 t가 2일 때 좌표 어떻게 돼? 2, 얼마 돼? 대입하면 되지. 2, 마이너스 11 나와. 기울기는 얼마고? 1 주어졌고. 그럼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나와? y 플러스 11은 기울기 1, x 마이너스 2. 뭐 정리하면 되지, 넘겨서. 맞아? 그 다음에 t가 또 얼마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값은 여기다가 대입하면 17이 나온다. 그러면 기울기 1이니까 y-17은 기울기 x 더하기 2. 한번 두 개 나오는 거지. 할 수 있겠지? 별거 없지. 자, 세 번째가 뭐냐면 밖의 점이야. 곡선 밖의 점. 됐어? 자, 만약에 곡선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 곡선 밖의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다는 건 이런 얘기야. 여기 점이 있겠네? 이 점에서 그은 직선의 방정식이야. 몇 개 보이냐? 이렇게 하나 보이고, 아, 이거 만났다고 치자. 이렇게 두 개 구해지겠지. 오케이? 그럼 너네 이 좌표 아냐 모르냐? 좌표를 몰라. 좌표를 알파로 놔야 돼. 자, 그런데 우리한테는 뭐가 주어지냐면 이점 좌표가 구어져. 왜냐면 곡선 밖의 점 몇 콤마 몇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이 좌표가 알파 콤마 베타로 숫자로 나와. 이게 주어져 있어. 됐니? 그래서 여기를 예를 들어 A라고 하고 여기를 예를 들어 B라고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꾸밀 수가 있냐면 이거지. 이 좌표는 A, FA지. 맞냐? 그리고 이 점에서 직선의 방정,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야? F. 기울기 얼마야? F'A지. 그럼 이걸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꾸미는 거지. Y-FA는 F'A 이렇게. 됐냐? 그리고 여기다가 뭘 대입해? 알파 콤마 베타를 대입해. 그럼 문자는 뭐만 남겠어? 문자 뭐만 남어? A만 남지. A에 관한 2차식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좌표 두 개가 나오는 거야. 이 좌표랑 이 좌표 두 개. 그러면 구하면 되지. 맞아? 오케이? 어려울 거 없지. 자, 예를 들어.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더하기 5x 마이너스 2. 자, 그리고 얘가 원 밖의 점. 밖의 점, 위의 점이 아니라 밖의 점 2,8에서 그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랬어. 한번 구해봐. 자, 밖의 점이라는 거. 일단 우리가 밖의 점이 2,8이니까 실제로 곡선 위의 점 어디서 접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지. 그래서 그걸 x를 알파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알파일 때 f 프라임 알파는 어떻게 되냐? 그대로 미분해가지고 알파만 대입하면 되지? 그러면 3 알파 제곱 마이너스 8 알파 플러스 5 이렇게 되지. 그리고 그때의 좌표는 얼마가 되는 거야? 알파 콤마 좀 길다잉, 그지?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4알파 제곱 플러스 5알파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치? 그러면 좀 긴데, 좀 긴데 이게 기울기고 얘가 한 점이야. 그럼 그거 가지고 씩 꾸며야지. 그치? Y-Y1이야. Y- 그냥 바로 할게, 이거. 아니다, 가로 하자. 어차피 넘길 거니까.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4알파 제곱 플러스 5알파 마이너스 2.
기울기 3알파 제곱 마이너스 8알파 플러스 5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알파 이거네. 됐지? 얘가 어딜 지난다고? 2,8. 그럼 여기다 뭐 집어넣어? 8 집어넣고 여기다 뭐 집어넣어? 2 집어넣으면 알파에 대한 몇 차식? 3차식이네. 그치? 그거 가지고 뭐 구하면 돼? 근 구하면 되겠지. 그치? 그게 바로 뭐가 나올 거냐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결국 좌표 알파가 나온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야. 결국 곡선 위에 점 알파가 나온다고. 그럼 알파가 나오면 어떻게 하면 돼? 이제는 곡선 위에 점. 아까 유형 1번 곡선 위에 점인 거지. 그럼 그 점에서 기울기 구하고 그 다음에 그 점 좌표 구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구해보니까 알파 얼마 나오디? 0이랑 뭐? 0이랑 얼마 나온다고? 0이랑 2랑 8? 오케이. 그럼 0이랑 2랑 8이니까 0, 얼마냐 좌표? 0, 마이너스 2지. 그치? 그 다음에 2, 2 대입하면 얼마 나와? 뭐야? 다 한 거 아니야? 8 마이너스 12 더하기 10 마이너스 2잖아. 아, 16이네. 0이잖아, 0. 0 나오네. 그 다음에 8, 씨. 8 됐는데, 8 뭐야? 8 얼마 나오냐? 잠깐만. 0하고 마이너스, 0하고 마이너스 이 두 개 나오네. 아, 아니네. 뒤질래, 강산? 이거 0 하나랑 허근 두 개 나오네. 0 하나랑 허근 두 개 나오네. 해보자. 아, 새끼들. 이거 뭐 안 하고 뭐 했어? 자, 봐봐. 여기 8 대입하면은 8 마이너스 알파 3제곱 플러스 4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2. 자, 이거 2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전개하면은 10 마이너스 5알파 이렇게 나오지? 이거 얘랑 얘까지 전부 다 왼쪽으로 이항할 거야. 그럼 마이너스 3 알파 제곱 플러스 8 알파. 어? 그러네. 그러네. 참 맞다. 그러네. 어우씨, 긴데? 꽤 긴데 이거? 자, 그것도 해보자. 그럼 일단 요까지. 요까지만이지? 우변 정리하면은 3알파 제곱 마이너스 8알파 플러스 5.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알파지. 그러면은 3알파 3제곱 요렇게 했을 때 플러스 8알파 제곱 그 다음에 요렇게 했을 때 더하기 6알파 제곱이네. 어? 아 맞네. 마이너스 3알파 3제곱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해주면 플러스 14알파 제곱 그 다음에 요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16 요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26알파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플러스 10이네. 자, 그러면 뭐야 지금 다 틀리고 있어. 잠깐만. 14알파 제곱 5알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알파 3알파 제곱 마이너스 8알파 플러스 5. 지금 2 마이너스 알파잖아. 근데 알파가 마이너스 10. 아, 마이너스 16. 아, 맞다. 마이너스 저기구나. 맞다, 맞다. 에이씨. 마이너스 3 알파 세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14 알파 제곱 마이너스 21 알파 더하기 10이네. 맞지? 자, 이제 이항하자. 남은 게 이거였지. 아, 이항해. 뒤졌어. 끝까지. 야, 근데 요거 두 개 더해서 10이지. 맞지? 그래서 10 사라지지. 그치? 그러면은 요거 1로 옮기면은 2알파 3제곱 4알파 제곱 있고 요거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10알파 제곱 여기 뭐야? 플러스 5알파야? 아, 플러스 5알파지? 그 다음에 요거 넘어오면 플러스
잠깐만. 이 마이너스야? 아, 마이너스 5다. 마이너스 5다. 마이너스 5다. 그렇지. 플러스 16 알파는 0 됐지. 그럼 이제 알파로 묶어. 그럼 2 알파 제곱 마이너스 10 알파. 어, 나눠줘도 돼. 나눠줘도 돼. 플러스 16은 0 이렇게 되지. 그럼 2로 나눠주면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5 알파 플러스 8이지. 비제곱 마이너스 4에 시해봐. 0보다 작게 나오지? 그치? 이거 허근이야. 0밖에 안 나와. 0밖에 안 나와. 계속해도 안 나오지. 아니 조립제법 이거를? 근데 이것도 조립제법 해도 돼. 해도 되게. 아 근데 이거는 근의 공식을 해야지. 아 얘 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네가 잘못했어. 조립제법에 들어가는 숫자를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 계수의 약수 분의 상수항의 약수잖아. 근데 상수항이 있어 없어? 상수항이 없잖아. 상수항 갖고 있지. 왜 이거 갖고 하고 있어? 상수항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지. 오케이? 이러면은 알파는 뭐밖에 안 나와? 0밖에 안 나오지. 2하고 8 뒤질래? 2하고 8 나오지도 않는데. 오케이? 그럼 이제 봐봐. 이제 끝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구한 게 뭐냐면 결국 지금 여기서 0 대입하면 얼마 나와 좌표? 마이너스 2 나오잖아. 0, 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면 돼. 근데 F 프라임 0은 얼마 나오냐 그럼? 구할 것도 없이 항수가 5잖아. 그렇지? 기록이 얼마야? 5야. 5. 그러면 Y 플러스 2는 5X. 그래서 결국 나오는 게 Y는 5X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할 수 있겠지? 자, 뭐 법선의 방정식은 아주 간단해. 자, 곡선이 이렇게 나왔어. 자, 이 점에서의 법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럼 당연히 함수 fx 주어지고 이 좌표도 알파 주어져. 그러면 직선이 이렇게 나오면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지. 법선의 방정식은 이거야. 수직. 얘를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어차피 이거 한 점 알지? 점 주어지거든? 그럼 뭐만 알면 돼? 기울기만 알면 되잖아. 근데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는 알 수 있지. fx도 있고. 그러면 이 점이 지금 알파라고 했으니까 기울기는 f 프라임 알파일 거 아니야. 법선은 얘랑 수직이려면 곱해서 뭐 나와야 돼?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와야 되지. 그러면 이 법선의 기울기, 얘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f 프라임 알파 분의 1이 되는 거야. 뒤집어서 마이너스 붙인 거. 그게 바로 뭐야? 수직인 기울기. 됐지? 그럼 그 기울기와 요 한 점으로 직선의 방정식 구하면 그게 뭐야? 그게 법선의 방정식이야. 됐지? fx는 3분의 1x 세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분의 1. 이 위에 점 2, 마이너스 1에서 법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자, 그럼 금방 할 수 있지. f 프라임 x는 얼마야? x 제곱 마이너스 2지. 됐냐? 그럼 f 프라임 2는 얼마야? 2지. 이건 접선의 기울기지. 그럼 법선의 기울기는 얼마야? 그렇지. 그것만 구하면 돼. 법선의 기울기 자체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좌표는 뭐고? 2, 마이너스 1이고. 그럼 y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이렇게 구하면 이게 법선의 방정식이야. 그럴 거 없지? 마지막 공통접선. 자, 공통접선 봅시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직선이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생겨. 그래서 이 점에서의 공통접선의 방정식이 바로 이거야. 이걸 구하래. 됐어? 그럼 이 점을 내가 모르니까 이 점을 내가 만약에 A로 놨어. 그럼 잘 봐라.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 점이 fx고 이 점이 gx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 곡선에서 a에서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gx의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되지. 그러니까 이 접선을 뭐라고 부른 거야? 그러니까 공통접선이라고 부른 거잖아. 그럼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야?
F'A와 그 다음에 G'A가 어떻다? 같다. 두 번째, 잘 봐. 이 점은 두 곡선의 교점이지. 두 곡선의 교점이니까 FA와 GA가 어떻다? 같다. 이거 가지고 푸는 거야. 됐어? 자, FX가 X세제곱 더하기 AX 그 다음에 GX가 BX제곱 플러스 1이야. 자, 근데 얘가 X는 마이너스 1에서 공통 접선을 가진대.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먼저 F 프라임 마이너스 1과 G 프라임 마이너스 1이 같으면 되고, 그 다음에 F 마이너스 1과 G 마이너스 1이 같으면 되지. 그럼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보면 되냐? F 프라임 X가 3X 제곱 더하기 A지. G 프라임 X는 뭐야? 2BX다. 자, 그럼 F 프라임 1은 3 더하기 A, G 프라임 1은 2B 이거 같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다. 오케이, 마이너스 2B. 그 다음에 F 마이너스 1은 여기다 대입하는 거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G 마이너스 1은 B 플러스 1.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연립하면 되지. 뭐 더해버리면 바로 A 사라지겠네. 그럼 2는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네. 넘어가면 1이고, 그래서 B는 얼마? 마이너스 1이고, 이거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이제 2네, 그치? 넘어가면 A는 얼마? 그렇지, 이렇게 금방 구할 수 있겠지.